지금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건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기 전에 이 화면 잘 보시면, 이게 21일 날 장중의 화면입니다. 21일 날 금양, 53,500원에 포착을 해서 금양입니다. 금양이라고요. 금양이에요. 거래 터지고 300만 주 터지고 거래대금 1,540억에 프로그램 순매수 23만 8천 주까지 늘어났습니다. 이게 뭐 속된 표현으로 미친 듯이 늘어나면서 올라오죠. 자, 금양입니다. 금양입니다. 금양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기 딱 보시면은 이 금양의 진입. 그리고 여기 원래 PC 버전은 매수 매도까지 떠 있어요. PC 버전은. 그리고 진입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진입 얼마? 5,450원으로 나와 있어. 근데 실질적으로 얼마? 5,430원. 또그 이전에 진입의 신호가 형성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흐르면서 28%대 흐름으로 대박인 거죠.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걸 다 편입하실 수 있는 기준이 됐단 말이에요. 이거 녹화하는 시간이 6분 57초인데 그때까지 왜 매매를 못 하시겠어요? 다 매매를 하지. 프로그램 수급에 대해 설명드리고. PPT 화면 다시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가봅시다. 어떤 거를요? 여러분들이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에 대해서 그냥 너무 거부 반응이 많으신데 245개뿐이 없어요. 윤종도의 종목 검색기 수식에서 어려운 게 없어요. 1조 이상짜리 묶어주세요 해서 V1000, V1300으로 해놨잖아요. 거기서 거래대금 터지는 거, 그 거래대금의 기준이 전거래일 대비 어느 정도 터져야 될 것인지, 또 10거래일 이전, 20거래일 이전, 또 30거래일 이전, 또 10거래일 평균, 20거래일 평균, 30거래일 평균, 60거래일 평균, 또 가중치에 대한 수치, 또 캔들의 패턴, 또 이동평균선의 추이 추세, 그 밖에 모든 보조지표, 모든 것을 넣어서 30가지 이상을 넣어서 그 알고리즘대로 종목을 뽑아주는데 1조 이상짜리에서 뽑아주세요. 그게 245개 종목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종목이 적게 나오면 아예 안 나오는 날도 있고 또 적게 나오면 한 종목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두세 종목 나오고 많이 나온다 하면은 다섯 종목, 여섯 종목 나온 날이 있었나 그래요. 시장 원체 좋은 날. 그러지 않고는 적절하게 나와요. 근데 이게 중요하다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가총액이 3월 15일이면은 에코프로의 기준에 40만 원만 설정을 해도 40만 원뭐 수준 그거보다 좀 낮을 텐데 40만 원으로 기준을 잡고 2,326만 주였다가 2,380만 주가 됐어요. 전환 물량 들어오면서 2,380만 주2,380 곱하기 44만 원을 해주면 거의 뭐 10조 수준입니다. 10조 수준짜리 종목을 공략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10조라고 생각 안 하고 에코프로라고 생각하니까 공략하는 거예요. 에코프로라고 생각하니까 공략의 기준을 잡는 거죠. 그죠? 에코프로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에코프로가 아니라 9조짜리 공략하세요. 안 살걸? 삼성전기 10조 이상짜리 종목 사세요. 안 사시죠. LG전자 시가총액 18위짜리 매매하세요. 안 하시지. 포스코케미칼? 시가총액 15조까지 올랐는데 매매하세요. 그럼 얘는 조금 흥미롭지.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원체 꼬리 달고 내려오는 날들이 두 번이나 연거푸 있다 보니까 관심도 좀 떨어져 있어. 현대차 2억 1,300만 주 시가총액은 35조 정도? 결론은요. 9조 이상짜리를 갖고 나서 방송에서 얘네들 매매하세요. 이거 우리나라에 윤종도뿐이 더 있어요? 금융당국이 칭찬해주고 표창장 줘야 돼. 어디 쓰레기 잡주들 갖고 나와서 히든 종목입니다. 노란톡 들어오면 드릴게요. 들어가 보면 개잡주야. 그거 알고 그냥 나가는 분들은 오히려 괜찮은데 그것도 모르고 거기 있는 분들이 계세요. 진짜 초보자들. 다 죽이는 거지 그냥 한 방에. 이 못된 친구들이. 여러분들은 복 받으신 거예요. 근데 이 종목군들을 그렇게 하라고 해도 매매를 안 해. 근데 이날 에코프로의 기준은 뿅 41만 천원. 41만 천원 이날 10.78에서 얼마? 22% 올라옵니다. 그리고 41만 천원이 아니라
이게 바로 다음날 고점 찍는 게 47만 2,500원. 이날 종가도 22% 올라오고 끝나고, 어? 45만 원대 이상 끝나고, 시간에서, 어? 시간에서 추가 6%의 강세. 그렇게 하면서 47만 2천 원 찍은 거예요. 시간에서. 그 다음날 시간에서, 정주장에서 47만 2,500원이고. 여기서 보면 에코프로 사라고 했잖아요. 14일이잖아요. 이게 14일 야간. 15일장 보세요. 14일 야간에. 그 15일날 장 중에 9시 반에 에코프로입니다. 종목 검색기. 삐용삐용삐용삐용삐용삐용. PC버전은 알람 소리가 나요. PC버전은 알람 소리가 납니다. PC버전은. 그러고 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날 13.75가 올라오는데 종목 검색기에서 이렇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얼마? 84,500원, 9.60%에 84,500원을 뜹니다. 15일날. 그리고 16일날 상한가, 17일날 추가 21% 폭등. 여기서 편입하고 60% 가까운 수익. 13만원대 중후반까지 올라와 버려요. 5만원 이상 올라옵니다. 60%. 응? 그 수익이 이렇게 종목 검색기 윤정도의 34년 알고리즘에서 터져나온 그 종목 검색기 수식으로 대박 수익이 잡혀나는 거예요. 11시 2분에 윤정도 핸드폰이잖아. 24일날 버전이 나와요. 이틀 딱 드릴 거야. 무료 회원은 이틀 딱 드릴 거야.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농담해 해라. 회사에 전화해서 나 종목 검색기 금요일날 나온다는데 이틀 무료 해준다는데 월요일 화요일 쓸 수 있게 해주세요. 혹은 내가 잘 못 만들어 화요일 수요일에 화요일 수요일 쓸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것도 나중에는 무료로 안 줄 거예요. 그걸 왜 무료로 주나? 여기서 이렇게 대박 났죠. 이거 보셨죠? 가입하시면 드릴게요. 근데 유료를 가입해도 안 줘, 윤정도는 또. 응? 유료는 어차피 윤정도 보고 가입했으니까 윤정도가 매매 사인 드리면 돼. 어? 종목이 누락되든 말든 그건 윤정도가 다 컨트롤 할 거니까. 그러니까 16일날 레인보우 로보틱스 들여다보세요. 라고 이미 84,500원에 편입 비중이 잡혔고, 그리고 16일 날도 또 편입하셔도 됩니다. 기준이 300만 주의 거래량을 넘길 때 기준입니다.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날 거래대금, 거래량 1000만 주 터지면서 1조 이상의 거래대금 터지죠. 10만 1600원에 포착되고 상한가 가요. 전날 편입하신 분들은 84,500원에 편입되고 상한가. 참고로 13%까지 올라가세요. 15일 날 13%, 그 다음날 상한가, 16일 날 상한가. 17일날 21% 추가 폭등. 16일날 상한가 가고 17일날 들여다볼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 또 보세요. 응? 또 보세요. 그리고 종목 검색기에서 얼마? 6.06% 그리고 얼마? 21.91% 폭등. 종목 검색기 욕심 안 나요? 어려워서 잘 못하겠어요? 그럼 전화하세요. 문자 사인 달라고. 응? 500만 주로 기준 거래량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해서 20일 날 레인보우 로보틱스 12만 4,100원에 20일 날 10시 19분에 이게 어떻게 됐어요? 21일 날 바로 10%대 폭등 13만 6,000원대까지. 응? 마찬가지예요. 코스모신 소재 20일 날 15.52까지 올라왔죠. 이게 얼마에 포착된 거예요? 코스모신 소재 98,700원. 그리고 여기 갖고 나온 거는 99,100원. 여기서 얼마 갑니까? 다음날. 11만 9천원 수준. 얼마예요? 2천원 올라간 거야. 그럼 어떻게 된 거야? 하루 만에 20%. 아니, 이거 안 갖고 싶냐고. 난 갖고 싶을 것 같은데, 지금. 농담이 아니라. 잠깐 보여드리고 설명도 한 다음에 이거 어떻게 가져가실 수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 어떻게든 찾아오십시오. 찾아오시면 매일 화면에 저 종목 검색기 무료로 이틀 받으면 뭐해. 한 달간 사용해야지. 근데 한 달간 사용하려면 종목 검색기, 응? 받으셔서 활용 방법을 배우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6시간 교육해드린다고. 그 6시간 교육해드리는데 교육비, 그 다음에 한 달 사용비 포함해서 110만원. 한 달 동안 초대박 내시라고, 이런 종목으로. 응? 6시간 감히 받으시고,
이거 사용 어떻게 하는지 다 배우셔야 될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VVIP 종목, 응? 1조 이상짜리 또 이렇게 1조 미만짜리. 요거 농담이 아니라 요거 활용하세요. 지금 이런 이벤트를 가끔 해드릴 때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연장하시는 분들을 혜택 드리고 할때 그걸 가지고 트러블이 나면 안 돼요. 어? 이거 보시고 이거 오타 냈잖아. 어디 그저 어? 롯데마트 갔는데 잘못 오타 내가지고 영을 하나 빼먹고 올려서 주세요. 소형마트는 안 돼. 그러지만 대형마트는 자기네 실수한 거는 온라인 실수 이런 거 있죠. 줘요. 우기세요. 우리 직원분한테. 오늘 이 디자인 하는 분 내일 가만 안 둬. 가만 안둘 거야. 1개월인데 이걸 원 플러스 원으로 잘못 해놨다고 정신없어 자기도. 응? 어찌됐든 밑에 전화번호 있으니까 지금 당장 전화하세요. 지금 당장. 내일 아침에 당장. 지금 미국장도 시뻘겋고 펄펄 끓고 있는데 내일 당장 어떤 종목이 튀어나올 줄 알아? 그 종목 튀어나오는 거 잡아서 바로 또 대박 내고 눈누난나 하고 어? 엉덩이 춤 들쑥들쑥 추는 거 그냥 방송에서 보면서 아우 저 뚱땡이 또 오늘 뭐 하나 잡았나 보다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수익 내라고. 21일 날 코스모 신수조 레인보우 로보틱스 얼마나 속상하세요 여러분? 속안 상하세요? 20일 날 우리는 이 코스모 신소재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다 샀잖아요. 다 샀지. 이거 다안 샀어요. 차익 실현 재편이, 응? 전량 차익 실현 재편이 15, 13%, 16 상한가고 꼬리 달렸는데, 예? 17일 날 전량 차익 실현 안 하냐고. 그리고 21일 날의 기준에 코스모 신소재를 설명을 하죠. 어떻게? 거래가 터져서 왼쪽 박스에 이렇게 편입의 설정이 잡힌다. 이거는 두 번의 VIA 기준이다. 그럼 줄거놓은 거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줄거놓은 부분에서 매직 신호가 발생이 됐다. 당연히 8만 7, 9만 7천, 9만 8,700원에서 또 발생이 됐었죠. 21일의 기준에서는, 21일의 기준에서는, 아, 죄송합니다. 이게 프로랩 쪽의 수급의 개념이구나. 그리고, 요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미끄러져 내려오더라도, 만약에 미끄러져 내려오더라도, 어떻게 된다? 꼬리 달고 내려온 부분에 우리는 차익 실현의 설정 범위를 잡았지만은, 전체 캔들의 기준에서는 제한적인 부분이 많다. 꼬리가 제한적이잖아, 아직까지. 추세가 완전히 무너졌다 볼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대처를 하고, 뭐, 추가 편입이나 재편입, 신규 편입, 응? 여기서 차익 실현보다는 조금 더 들여다보는 이런 전략까지도 가지고 갈수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어찌됐든 고점 대비해서 밀려 내려오면 우리는 차익 실현 범위를 일단 먼저 설정을 한다. 왜? 매집의 흔적이나 수급의 흔적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2차전지 전체가 굉장히 프리미엄이 높습니다. 그 원리,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고점에서부터 조금이라도 밀리고 우리의 기준점대로 밀리면 그때 돼서는 차익 실현한다. 그렇게 설정을 해드렸죠. 자, 어제 기준에서 잘 보세요. 어제거든요, 이게? 응? 10만 6,900원의 캔들이에요. 줄거놨죠? 그리고 박스 쳐놨죠? 이게 뭡니까? 변형, 음봉, 응? 윗꼬리가 달리는 음봉은 몸통으로 인식한다. 그럼 저거는 음봉이란 얘기야. 음봉에 갭이 있어야 된다라고 교육받았잖아요. 그럼 저 개파락이 갭상승입니까? 캔들 하나 우습게 보시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게 개파락이 나왔지. 그냥 일반 하락이야? 개파락이잖아요. 몸통이 있어, 공간이 있어, 없어요? 없죠. 캔들은, 갭이라는 거는 이렇게 캔들과 캔들 사이에 몸통에 갭이 발생돼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몸통에 갭이라고 안 하고 갭이 발생돼야 된다. 이렇게. 그 설명의 구조는 이렇게 높게 떠서 시작될 정도로 힘이 세다. 그래서 추세 강화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내용의 기준이 되는 거고. 또 갭이 나옴으로써 그 힘의 강도를 윗방향의 힘의 강도를 강하게 느꼈다면 아랫방향의 힘의 강도도 강하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하여간에 저 캔들은 나중에 시간 되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결론적으로 이게 개파락이라는 게 시초가가 어디냐 이거예요. 전일 종가 대비 시가는 밑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응? 그리고 종가가 딱 비슷한 위치에 놓여져 있다 해도 응?
시가 대비 위로 올려놔서 붙은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개파락이 맞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변형 세배령으로 인식을 하는 거고, 이 위치 10만원 딱 초반, 10만 1000원 저 위치가 유지가 되고 지지가 되고 윗방향이라면 이거는 세배령이다. 응? 거래 터질 수 있다. 응? 그러면 얘는 추세가 나 대박이다 라고. 이게 어젠 거고 바로 오늘 이렇게. 응? 이게 어젠 거고 오늘 건 좀 더 보일게. 그렇게 해서 이제 세배령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목표주가 설정범위 13만원을 잡아드렸는데, 요 기준에 1차 목표주가는 11만원이에요. 뭐냐면 갭이 유지가 됐고, 그죠? 갭이 유지가 됐고, 갭에 대한 변동성만큼의 크기, 의미 있는 저점까지의 크기, 여기가 1차 목표주가, 이게 11만원. 그리고 이게 2차 목표주가, 이게 13만원이에요. 응? 그렇게 해석을 해드린 거. 그래서 13만원이다. 얼마일 때? 10만 4,600원일 때. 근데 가파르게 그 전날, 또 그 전, 그 3월 3일, 3월 6일 어마어마하게 올라왔던 종목을 13만원까지 또 다이렉트로 갈 수 있다? 그 거래만 터지면? 근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 둘, 셋, 띵. 이해되세요? 여기 위치가 지금 10만 4천 원대요. 현재가가. 꼬리 살짝 달려있고 10만 4천 원대. 그게 이렇게 된 거예요. 대박이죠? 10만 4천 원에서부터 11만 8천 7백원까지 14%입니다. 저 기준에서만 들여다보셨어도. 이런 기준점이 종목 검색기에 싹 다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캔들 패턴, 장학형은 안 뜨나? 일봉에서 장학형, 장학 확인형의 거래량, 거래대금의 흐름, 응? 이동평균선 기울기를 가중치로 놓고 보는 소나 모멘텀 차트의 크로스 우상향 영선 위의 흐름, 그런 요소들을 다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터져 나오는 종목이 금양, 뭐 포스코케미칼, 코스모 신소재,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렇게 되는 거죠. 1조 이상짜리 상승률 종목에 이제 이 수확이 20% 올라와서 1조 1000억이 된 겁니다. 어제까지는 1조 미만. 그래서 오늘의 기준은 완벽한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어떻게? 오늘의 기준에서는? 그렇죠. 이 수확은 1조 이상에 포함을 시켜놓되 불기둥 AI 종목 전체적인 그 기준점에는 넣어놓지 않은 거예요. 그거 안 넣어놔도 뭐 많은 종목이 있으니. 결론적으로 거래대금 최상위에 1위에 금양 9천억을 넘겨요. 대단한 겁니다. 응? 9천억을. 저런 거래대금이 터지고 움직임이 나와야 말 그대로 뭐 상한가 수준까지도 보는 거예요. 응? 아시겠어요? 거래대금의 순위 범위를 굉장히 높게 잘 보셔야 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코스모 신소재나 갭에 대한 목표주가, 또 캔들의 패턴에 대한 최저점의 인식, 최저점의 인식이 아니라 최저점의 포착, 포착하고 나서 수익, 이 흐름을 바탕으로 3월 22일 날에 불기둥 따라잡기를 설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내일장 공략주 LG화학 시가총액 5위 6위를 왔다 갔다 해요. 시가총액 지금 다시금 50조 원에서 미끄러졌어요. 7천만 주고 지금 70만 주고 이탈됐으니까 70만 원이. 시가총액 7위 현대차의 기준 34조 정도 합니다. 들여다보셔야 돼요. 저 거래량 50만 주 150만 주 터지면 시초가 대비 변동성 최소 5에서 7% 나옵니다. 최소. 그리고 지금 유튜브에서 방송 보시는 분들 왜 좋아요를 안 눌러주세요? 왜 좋아요를 안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걸 하나 좀 넣어야겠다. 하나를 생방송 중입니다. 조금 이따가 종목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금양이 5,800만 주짜리입니다. 5,800만 주 6만 원 훌쩍 넘겼죠. 그러면은 3조 5천억, 6천억.
금양 내일 다시 보셔야 되는데 오늘 거래량이 80% 1200만 주 보셔야 돼요. 그래야만 시초가 대비 10% 변동성을 기대할 수 있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내일 기준에 최소 500만 주 이상 터지 최소. 코스모학은 400만 주. 이것만 터진다면 얘도 변동성 엄청나게 가벼워집니다. 이 종목군들을 공략을 하세요.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와요. 저는요, 포스코 케미칼의 155%의 수익, 이거 칭찬만 해드리진 않아요. 응? 이렇게 꾸준히 가져가는 것도 좋지만, 일정 범위의 비중은 차익 실현 재편입을 꼭 하셔야 된다. 요거는 그래서 별도의 계좌에, 별도 장기 투자의 기준이라면 가능한데, 일정 범위의 금액은 요렇게까지 뭐 수익률 극대화하세요.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인천동구 선생님도 자산 규모가 크세요. 자산 규모가 크신데, 포스코 케미칼이 얼마 없으셨다는 거지, 사실. 그죠? 300, 자산 규모 굉장히 크세요. 근데 결국은 많이 못 들어가 있으신 거 아니에요? 많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다만, 이렇게 155%까지 일방향으로 올라온 게 아니잖아요. 얘도 고점 대비 한 30%씩 빠졌단 말이에요. 이번 조정에서. 30% 가까이. 그럼 이렇게 내려와서 30% 가까이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그런 흐름이 연성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데 잘라내야죠. 그리고 재편입하고, 혹은 더 높은 가격에 사더라도. 그런 전략을 계속 설정해 드릴 거고, 종목 검색기에서 그런 수식이 계속 나와주고 3월 7일, 3월 8일, DB 하이텍입니다. 3월 8일, SM입니다. 263%.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 뭐 이런 수익률을 굳이 여기까지 갖고 올 필요 없어요. 이 과정 속에서 4만원에서 9만원 찍고 또 꺾여서 7만원까지 내려오고 했거든요. 아니야, 뚝심이야, 가져가면 돼. 아이, 그러면 큰일 날 수도 있고, 나중에. 응?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그 미친 듯한 폭등 랠리 나왔을 때. 응? 세상 끝까지 갈줄 알았죠. 그때 또 패가망신 하신 분들 많아요. 이렇게 해서 계좌 수익들 좀 내시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전에 재편입. 재편입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재편입에서 17% 수익 중 15일 날 13%, 16일 날 상한가, 17일 날 추가 21% 폭등이잖아요. 3거래일 만에 60% 이상. 레인보우 정산완료부 다시 진입했습니다. 3월 17일 날.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앞방 선생님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3월 20일 날. 결론적으로 금양의 20일 날 수익이라든가, 코스모 신소재 수익이라든가, 강원에너지의 상한가라든가, 이수화학의 수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 여러분들 소중한 수익으로 다 가져가실 수 있어야 돼요. 어디서 다 발굴돼요? 종목 검색기. 됐죠? 20일 날 셀바스 AI 레인보우 로보틱스 수익 축하드리고, 그다음에 코스모 신소재 금양, 와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찾아오십시오. 찾아오셔야죠. 홈페이지. 이렇게. 네이버에서 윤정들 검색해서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왼쪽 화면에 전화번호 이렇게 있어요. 전화 주십시오. 당장 내일부터. 지금 이렇게 미국장 시뻘건데, 유럽장 또툭 건들면 이제 사상 최대치 신고가야. 사상 최대치 신고가라고요. 정정불안에 허덕이지 마시고, 정정불안 허덕이는 부분에 눌림목에 대해서 투매하시거나 또 엉뚱한 종목 황금대바닥 추산다고 그러지 마시고, 수익 범위 좀 가져가자.